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후반전, 뭐 인생 이모작, 흰머리를 빗대어 부르는 실버 시대, 그리고 뭐 제2의 전성기라 그래서 골든 에이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하여간 부르는 말은 많지만, 우리의 목표는 똑같죠.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전반전과는 확연히 다른 행복한 인생 후반전이죠.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들의 기대 수명이 한껏 올라가서 건강 관리만 잘한다면 100세까지 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신 맑고 아주 신체 건강하게 말이죠. 이생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쳤어. 뭐 이걸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말 속에는 다음 생에는 좀더 잘해보자.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중국 진시황을 비롯한 황제들이나 꿈꿨을 법한 두 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불멸, 불로 장생을 간절히 원했던 진시황조차도 50살에 죽었거든요. 시황제 이후 황제와 왕의 칭호를 받은 인물은 모두 559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은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고, 또 제왕 235명의 평균 수명은 38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맞게 될 인생 후반전은 단순한 후반전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황제들이 그렇게 꿈꿨던 두 번째 생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소중하디 소중한 인생 후반전이고 우리는 황제들이 꿈꿨던, 황제들조차도 갖지 못했던 두 번째 인생을 얻게 된 아주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두 번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 단추, 첫 출발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많은 현금? 더 많은 부동산? 뭐돈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첫 단추가 될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첫 단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첫 단추이자 전제 조건, 그리고 기본 바탕은 바로 행복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간의 친밀감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부부 두 사람이 부부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의 그 행복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듯이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고 집안이 든든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 일이 잘될 수밖에요. 그래서 가와만사성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꼭 댓글에 뻔한 얘기,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를 하느냐며 반말투로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 모든 성공의 법칙들은 간단명료하다는 거죠. 성공에는 왕도가 없다고도 하잖아요. 머리로만 알고 있느냐,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하며 사느냐,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성공 비법을 보자고요. 세상에 넘쳐나는 수백, 수천 개의 다이어트 비법들이 있지만 원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건강하게 먹고, 적게 먹고, 먹은 것보다 많이 움직인다. 이거죠. 공부 잘하는 비법? 매년 학력고사 수석을 차지한 학생들이 얘기하잖아요. 학교 수업과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무슨 비법이 있나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사람들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댓글을 부정적으로 남기시는 분들도 성공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을 얘기하는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봐서 아직 자신을 성공했다 보지 않는 것이고, 지금 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어서 좀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뭐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세상사라는 것이 지름길이란 없는 것이고 기발라고 특출난 방법만을 찾고 계시다면 그분은 끝내 찾지 못하실 거라 믿습니다. 기억해 두시자고요. 모든 성공의 법칙들은 간단명료하다. 아, 죄송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첫 단추인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 관점에서도 행복한 부부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 재정적 준비를 제일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다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경매를 배우기도 하고 주식 선물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말이죠. 그런데 보시자고요. 그렇게 애써서 모은 자산들이 한순간에 반토막 날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를 막아보려고 동분서주 하시지 않겠어요? 채권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우리들의 자산을 처분하려는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분씩 만나 뭐 기회를 달라고 설득하고 또 앞으로도 신뢰를 쌓고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체의 지분을 40에서 50%까지 갖고 있는 동업자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함께 뜻을 모아 창업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겁니다. 두 창업자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 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될게 뻔하니까요. 우리의 결혼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각기 결혼 생활 동안 노력해서 형성된 재산의 지분을 50%씩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부부니까 그렇다는 이론이 아니라 이혼할 때 실제로 재산 분할이 40에서 5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그래요. 모두 내 재산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이혼할 땐 법적으로 그렇게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노후에 집한 채라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 든든하고 의지하며 사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면 그집한 채마저 쪼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가 소유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결혼 생활 20여 년 안팎의 중장년층 이혼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 이혼 부부 중 30%가 40대 중년 부부들이라고 그래요. 황혼 이혼하는 부부까지 합친다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겠죠. 남성은 40대 후반에서 여성은 40대 초반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게 집계되는 중년 이혼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현상이란 이제는 아주 흔하게 볼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창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아주 가열차게 준비해야 될 시기에 이혼이라는 벽을 떡하니 만나게 되면 그 후의 삶은 계획과 달리 많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인 충격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재산이 더블로 불어나도 모자랄 판에 반토막이 났으니 왜안 그렇겠습니까? 수명이 길어진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옛날의 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건강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잘 관리한다면 축복이겠지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깨진다면 황제도 부러워할 그긴 수명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 가정문제상담소장은 중년 이혼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는 데 대해서 100세 시대를 살면서 안 맞는 배우자와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새 배우자를 만나서 제2의 결혼 생활을 꿈꾸는 결혼 이모작을 꿈꾸는 그런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한 사람과 사는 것도 가뜩이나 지루해서 참못 견딜 판인데 거기에 또 마음까지 속삭여봐요. 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결혼 생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바뀐 생각에 맞춰 우리의 행동도 변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들이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그첫 단추인 부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부부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서로를 이해해라.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는 여자로서의 속성이 남아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서로 틀리죠. 그래서 그 결과 남녀 간의 행동도 다르게 표출되는 것이고요. 수백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인류가 탄생된 이후에 진화를 거듭하면서 함께 전해진 DNA로 인해 우리는 할배, 할망구가 돼도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의 심리를,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서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충족시켜 줄수 있겠죠. 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이해해 보자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수컷으로서 어떤 아내와 살고 싶은지, 또 아내는 어떤 때 남편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는지, 소외감을 느끼는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유, 나 몰라. 뭐 이렇게 복잡해. 무슨 배우자까지 지금 공부를 해야 하냐며 푸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만큼 또 재밌는 것도 없어요. 저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의 행복은 결국 저를 위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부부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 대화의 기술을 익혀라. 대화의 기술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듣는 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남자들은 결론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그 결론,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죠. 그러니까 간단 명료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자에게는 원인과 결과가 그리 뭐 남자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공감이 필요한 것이고, 충분한 공감을 느끼는 대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말머리를 자르고 들어가서, 아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든지, 아유, 지금 그만 짧게 얘기하라든지, 힐난과 화를 내는 것은 아주 무례하고, 여성의 대화 방법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마우면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잘못했거나 서운하게 했던 일이 있어 미안함을 느낀다면, 미안하다고 표현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응어리가 남아 있어 봐야 좋을 일 하나 없거든요. 오래 함께 살았으니 뭐말안 해도 되겠거니. 이심전심 아니겠어?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말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억측만 쌓여갈 뿐, 이심전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제발 말로 표현하세요. 말없이 속 깊은 남편, 가장 미련하고 답답한 남편입니다. 그 속을 알수 없거든요. 제때제때 말로 표현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때에 맞춰서 표현해주는 것이 속 깊은 남편입니다.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부부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 함께하는 취미를 즐겨라. 인생 후반전 최고의 친구는 누가 뭐래도 배우자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친구라면 같이 놀아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 친구 사귀는 거 생각해 보자고요. 뭐 같은 관심사를 갖고서 함께 놀다가 시간을 같이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친한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오는 것이고 또 보면 마음도 편하고 제가 아는 커플 중에 함께 하는 게단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남편은 걷기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걷는 걸 싫어해요. 걷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웬만하면 남편 걸을 때 따라 나설 만도 하겠지만 절대 따라 나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항상 호래비처럼 혼자서 공원을 매일 걷습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과 영화 장르도 달라서 항상 따로 본다 그래요. 둘이 타협해서 서로 좋아할 만한 것 골라 같이 볼 만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가끔은 둘이 함께 있는 게 어색하기도 하답니다. 대화 주제가 없으니까요. 그 대화가 끊겨서 좀 어색한 분위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다 그래요. 부부가 함께 하는 취미를 갖게 된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같이 놀아주는 친구만큼 좋은 친구 없는 거 아시죠? 같이 놀아주는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부부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 네 번째, 한 끼는 알아서 챙겨 먹어라. 아내를 오도 가도 못하게 집에만 잡아두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잠시라도 없으면 못살것 같이 그리울까 봐 그러는 걸까요? 아이, 그거 아니죠. 자기 밥을 차려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아내들 사이에 삼식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겠습니까? 또 삼식에 디저트까지 챙겨 먹으면 그 최고 등급인 종갓나 새끼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요리를 배우는 남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싶은 근황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적어도 자신의 한끼 밥상 정도는 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고요. 나이 들어서 대우받으려는 그 심보, 그거 배우자를 지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떠나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은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고 기초 작업입니다. 그첫 단추를 잘 끼우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